네, 오늘장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빈 FA 팀장,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여빈 팀장님이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SKI 테크놀로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했을 때 좀 급락이 나오면서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인데요. 네. 사실 그 상장 직후부터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왔었죠. 기관과 뭐 연기금 같은 매수 주체가 계속 지금 꾸준히 담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시초가에서 많이 깨지면서 뭐 14만 원대까지 좀 이탈이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결국 뭐 18만 원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분리막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제 2000년 뭐 4대 소재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분리막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좋은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작년 이제 글로벌 습식 분리막 생산력 2위, 그리고 티어 1 쪽에서는 이제 습식 분리막 쪽으로는 기준이 1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분리막의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2023년에는 좀 공급이 좀 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막에 대한 부분들 계속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 위해서 올해 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한 8,7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기저효과를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 매출 같은 경우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80% 이상,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거의 약 50% 정도 지금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 분리막 관련돼서 좀 약간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상용화가 뭐 2027년, 뭐 2030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도요타가 좀 빠르게 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뭐 2023년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상장 첫날 어떻게 보면 좀 고가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5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8월, 이제 11월 이제 3개월, 6개월 이제 락업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좀 피하신다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최대 IPO였는데 사실 상장 후에 기대감과는 달리 한 달간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좀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는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이청원 차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가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네. 필연적으로 각 종목별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가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가 상승이 완만하게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은 역시 부동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33평, 34평 같은 중대형 기준 11억 원이 지금 넘어갔고 24시나 25평 정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7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TX와 관련된 노선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덕분에 서울과 경기도권, 이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한강변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층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필연적으로 한 집에 혹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재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목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 운임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구 업체 뭐 시몬스나 NX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와 같은 경우에 판매 가격은 올해만 들어서도 평균적으로 두 번 이상 올랐죠. 그러한 가운데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구와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더 보유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40일 기준 9,070원이 오늘 기준으로 고가였는데 저는 무난하게 만 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좋고
종목이 가지고 있는 산업도 좋습니다.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은 현저하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한국 가구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서 대략 만 원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 타이어주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운임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기대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더 가는 종목이 가고 있는 장세인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만 원 정도라고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출산, 엔젤 산업 관련주들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캐리소프트가 15% 가깝게 오르면서 28,350원으로 장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남양유업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로투셉은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토박스 코리아가 오늘 5%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2030원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